500문장 수치도 조금 높여주시고요. 30문장씩. 안 켜졌나요? 안 켜졌네. 30문장씩 연습하고 있단 말이죠. 어려운 거 보내주세요. 어? 저번에 한번 어려운 거 보내주셨어요. 저번에 하고 뒤에 다 들고 집에 가서 하는 건데 어려운 거 보내주세요. 어려운 것도 있었다. 그냥 어떤 게 어려웠나요?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이게 문장 그런데 단어를 너무 못 외우겠어요. 단어를 너무 못 외우겠다. 아니요, 저거 못 외우겠어요. 동영상 가면 가면 외우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셔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뚱뚱해요. 이쪽마다 F로 시작하는데요. Fun? 그것은 재밌다. It is fun. 아니야, 아니야.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내 신나가 그냥 띵이란 말이에요? It is a thing, 그렇지. 그러면 thing의 반대말 쓰면 되겠네. It is. 열나는데? 지금 fever, 열나다, 하다시 아니고 열이죠, 열.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것은 뚱뚱해요. It is fat.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fat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그렇죠.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 물으면 되죠?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is it? 그렇죠. How is it? 이라고 물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 How is it? 띄어쓰기 하나도 안 하네. 웃긴다. 맞습니까? 어때? How is it? 자, 그러면 그 돼지는 어떤 일로 바꿔볼까요? 그 돼지는 어떤가요? 그렇지. It 없습니까? How is the pig?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pig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문장에서 나온 거냐? 그것은 어떻게 될수 있니? 그랬더니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어라는 거. 이것도 만들어 볼까요?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이런 표현은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양념식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날씬해질 수도 있어요. It can be a thing. 오케이. 그래서 thin의 뜻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니까 비동사가 필요한데 도대체 얘는 왜 있을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하나의 날씬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케이. 어떤 시 앞에 어는 쓰지 않습니다. a happy, a sad, 뭐 a tired 이런 거 없어. He is tired야. He is a tired야. 둘 중에 뭐예요? 그는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He is a tired예요. 아니면 He is tired예요. He is tired. 그는 피곤하다라는 표현은 오케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닌 이유는 왜 그래요? 자, 그럼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 그는 선생님이다는 뭐죠? 그는 선생님이다. He is a teacher예요. He is a teacher예요. Okay. 그러면 여기는 왜 he is a teacher고 여기는 왜 he is tired일까요? 하나의 피곤한, 뭐 둘의 피곤한 이런 거 있나요? 어떤 시에다가 어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티처는 무슨 시, 이름 시죠. 이름 시고 셀수가
있죠. 만약에 그는 피곤한 선생님이다 이럴 때는 he is a tired teacher 이렇게 하고 이 어를 사용한 이유는 tired 때문에 쓴게 아니라 뭐 때문에 쓴 거예요? teacher 때문에 어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야, 그래서 어쨌든 잘 만들었습니다. 양념치 써야 된다는 것과 중요한 거두 가지를 했네요. 오케이. 양념치를 써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띠니 날씬하니까 비가 필요하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어요. 에 캔베텐. 그러면 띠니란 대답 듣고 싶어요. 날씬한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나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될수 있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How it can. How can it? 그렇지. 눈치챘나요? How can it? 약간 묻는 말 안, 묻지 않나만 했어. 그렇죠. 됐나요? 끝이에요? How can it? 하면 돼요? B. 그렇죠. 자, 이 대답이 듣고 싶었잖아. 뭐가 되었어요? How가 되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남아있어? It can be가 남았는데, It can be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It can be를 뭐로 바꾸면 돼? Can it be? Can it be?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 수도 있나요? How can it be? How can it be? 그러면 이거를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나요? How can the pig be? 그렇죠. How can the pig be? 이런 문장 기억납니까? How can the pig be? It can be thin. 지금은 fat인데 나중에는 thin. 열심히 운동하면 날씬해질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었죠. 오케이. 내 문장 잘 했고요. 훌륭하게. It is that. 계속해서 다음 표현. 나는 너무 한 대충 한 10시쯤 졸린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졸린다. 누가 다부터 만들죠? I am sleepy. am sleepy. 그렇죠. 난 졸리다. I am sleepy.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슬리피의 뜻이 뭐예요? 졸린. 그렇죠. 그렇습니까? I am sleepy.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난 졸리다. I am sleepy. 언제? Around? Around? 10 p.m. 인데도 I'm sleepy around 10 p.m. 나는 졸려요. 언제쯤? Around 10 p.m. Around 10 p.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너 언제 졸리니가 되는 거고 영어로 표현하면? When am I sleeping? 자, 너는 졸리니 해야 될거 아니야? 넌 졸리니. 너 언제 졸려? 나는 10시쯤 졸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am I sleepy는 언제 내가 졸리지? 이거고요. 너는 언제 졸리니? Am you? 아니, 근데 M도 아니야. 이상한데? 가면 갈수록 Am you? 이상한데? M이 안 돼요. When are you sleeping? 당연히 are you죠. 무슨 you가 am하고 같이 쓰냐? 너 언제 졸리니가 뭐라고요? When are you sleepy? 그렇죠? 그래서 이게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 Are you sleepy? I am sleepy. 누가다, 누가니 만들었고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round 10 p.m. 이런 것도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난 10시쯤 졸려요. 나는 졸려요. 집중 좀 하세요. 뭐라고요? I am 10 p.m. 그래서 넌 언제 졸리니? 그러니까 난 10시쯤 되면 졸려. 뭐였더라? 묻는 말 묻고 답하는 거. 응. When are you sleepy? 했더니 I am sleeping around 10 p.m. I'm sleepy around 10 p.m. 그렇죠. I am sleepy around 10 p.m.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부엌에 있구나. 너는 그 부엌에 있다. 너는 있다. 그렇죠.
어떤 단어가 이런 뜻이 될 때도 있고, 이런 뜻이 될 때도 있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어떤 녀석이 첫 번째 뜻은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이런 뜻인데,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녀석이 누구예요? 비동사죠? M is are. 이다가 될 때도 있고, 있다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너는 부엌에 있다. You are 부엌에 있다. 부엌에. 더 키친. 키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뭐 되는지 알아요? 너는 부엌이다. 사람이 부엌 됐어. 넌 부엌이다. You are the kitchen. 너는 부엌이네. You are the car. 넌 자동차다. 자, 앞만 봐도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잖아. 무엇. 무엇. 부엌.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꿔줘야 돼? 어디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방 안에 그래, 인더룸, 인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이에요?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이렇게 해야지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 oddl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이런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당연히 비동사죠. 그럼 비동사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너 부엌에 있니? Are you in the kitchen? 그렇죠. Are you in the kitchen? 넌 부엌에 없다. 넌 부엌에 없다. You are not in the kitchen.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비동사 할때 배웠어요. You are not in the kitchen. Are you in the kitchen? You are in the kitchen. 비동사 가지고 노는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문장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규칙에 따라서. 하나, you are in the kitchen. You're in the kitchen. You are는 줄였으니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표현. 나는 바빠. I'm busy. I am busy. 그렇죠. 세 가지 문장. 이상하게 계속해서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 비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비지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 그렇죠. How are you? 뭐가 이상합니까? How are you? 너 어떻니? 난 바빠. 오케이, are you? 근데 비지 아까 쌤이 이상하게 물어봤잖아요. 예, 비지 무슨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are you? 했더니 I am 이라고 대답하죠. 오케이, 나는 바쁘지 않다는 뭐예요? I'm not busy. 그래서 다음 표현. 오케이, 그는 여기에 있다. He is here. 그럼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러면 her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대? 혹시 here란 대답이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 오케이. 그렇죠. 오늘 영어로 표현한 뭐예요? where? 그렇죠. Where is it? He is here.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아니, 걔들은 공원에서 놀지 않아. No. No. They are
예. No, they not. Play. In the park. Okay.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 면 이게 맞나요? 자, 그들은 논다. 일단 선생님이 하는 것부터 해보자. 그들은 논다. 그들은 논다. They play.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Not을 집어넣으면 되죠. 놀지 않는다. 그럼 그들은 놀지 않는다는 뭐예요? They play not. 자, 선생님이 하다시 얘기할 때마다 맨날 귀에 진짜 딱지 앉았을 거야.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다는 얘기하죠, 선생님이 자꾸? 뭐 아니면 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두 아니면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응?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 I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Don't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예요? Not이랑 두랑. 두랑 not이겠지. 도대체 얘는 없던 애가 어디서 나타난 거야? Like. 그래. 근데 무슨 they play not이고 they not play야? Play. 자, like 좋아하다 하다시. Play 놀다 하다시. 이 속에 두 들어있어서 안 한다 할 때니까 don't like 하면 그들은 놀지 않는다가 they play not이겠냐? They not play겠냐?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그들은 놀지 않는다가 they not play, they play not 아니고 뭐예요? 당연히 don't play지. play 속에 두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선생님 왜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이거 처음 봐요? They don't play. 처음 봅니까? 처음 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대답을 왜 했느냐? 그들이, 자, 그리고 in the park보다는 뭘 많이 쓴다라고 했냐? 계속 말하기 연습 안 했는 티나게 at the park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들은 공원에서 노니?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야, 공원에 놀지 않던데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공원에 놉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들 공원에서 노니? 그랬죠. 아니야, 걔도 공원에서 안 놀던데. 그들은 공원에서 노니? Do they play at the park? 이렇게 묻는다. 그러니까 하다시 들어있는 거, 하다시 들어있는 거. 그들은 논다? They play. 그들이 노니? Do they play. 그들은 놀지 않는다? They don't play. 이 두가 왜 자꾸 나타나? 왜 그들은 놀지 않는다가 왜 they aren't play가 아니고 왜 they don't play인지 계속 얘기해서 play가 하다시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살펴봤고요. 야, 아니야, 그녀는 그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라는 표현.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겠죠. At the park는 공원에서 오고 to the park가 공원으로. I go at school이야. I go to school이야. 응? 물어봤잖아. I go at school이야. I go to school이야. 왜 선생님 맨 디녀의 안 좋은 습관 한 저번에 얘기했죠. 맨날 뭘 대답할 때 선생님 눈치를 본다고.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대답할 때 네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돼. 학교 가다는 go at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입니다. 어디 어디로 란 뜻이죠. 2니까. Okay.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자, 그러면 이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뭐라고 물었길래 이런 대답이 나왔냐?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Does it?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나요? 아니에요.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던데, 딴데 가던데요. 그녀가 걸어갑니까? 그러면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간다는 뭐예요?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간다.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요. She walks the park. 자, 이거 세 가지 종류 전부 다 무슨 시 들어갔을 때 배운 거야? 이 문장의 종류가 뭐예요? 하다시죠. 워크의 뜻이 뭐예요? 워크의 뜻이 뭡니까? 걷다죠, 걷다.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왜 she walk가 아니고 왜 she walks예요? 그렇죠. 이 속에 does가 들어가 있으니까 숨어있던 does가 이 앞으로 가서 does she 했으니까 does she walk 걸어가니 걸어가지 않는다. 이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서 배웠던 규칙이야. 자, 그러면 그녀가 그 공원으로 걸어갈 것이라는 뭐예요? 그녀가 그 공원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자 양념시 썼을 때 규칙, 양념시 뒤에는 어떤 의미가 와야 된다?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양념시 뒤에 하다시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그러면 she will walk 쓰겠어요? 어? 혹시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배웠잖아요. 그렇죠? 무슨 she will walk 씁니까? will 쓴 것도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이 속에 does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그것까지 생각할래요? 원래 모습대로 오면 된다고요. 그녀가 걸어간다는 she walks지만, 그녀가 걸어갈 것이라는 양념시 썼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s 쓰거나 뭐 이딴 짓 하지 말고, 원래대로 써라. 이랬습니다. She will walk to the park. 자, 그러면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갈 것이니는 뭐예요?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갈 거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Will she walk to the park?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누가 다를 만들고 나서 나머지 문장들 생각하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그 다음,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She will walk not to the park.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난 수영할 수 있다. 난 수영 못한다. 이거 무슨 시예요? 양념시죠? 이거 뭐하고 뭐를 줄여 쓴 거예요? 오케이. 혹시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나요? 자, not을 집어넣고 싶으면 양념시 뒤에다가 쓴다고요? 왜 I can swim, I can't swim이니까. can, will. 다 양념시 아니에요? 그럼 will walk에다 놨지만 will not walk가 되겠죠. 오케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와우. 자, 다음번엔 조금 더 시간을 줄여보고 매일매일 30분 정도씩 연습하세요. 말하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